트리플 딥 라니나로 인해서 3년간 차가웠던 이 적도의 동태평양 지역이 이제 올해 2월부터 다시 적도의 해수면 쪽이 엘니뇨가 오면서 해수 온도가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중국 쪽에 올해 많은 큰 폭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달 4월에 제가 이 중국 광저우에 지하철에서 많은 폭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리플 딥 라니냐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엘니뇨에 대한 우려가 좀큰 상황에서 이번 장마의 시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간의 이 트리플 딥 라니냐에 의한 그동안에 했던 기후 변화나 이상 기후 쪽에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우리가 보다가 바로 요번에 어떠한 그런 텀이 없이 바로 엘니뇨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윈디를 보면은 지금 날짜가 그러니까 5월 18일 목요일부터 일본 큐슈 이 남부 쪽에 그 장마가 시작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 5월 10일, 지금 한국 시간 10시 10분입니다. 이 시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윈디를 봤을 때,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5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에부터 이제 일본의 큐슈 남부에 장마가 시작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날 이제 큐슈 남부에 있던 지역이 이제 큐슈 북부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5월 18일 발달한 장마, 규슈 남부의 장마, 일본의 장마가 이제 이 구름대가 한반도 부근까지 이제 끌어오면서 발달한 저기압이 이 구름대를 그러니까 한반도 부근까지 끌어올리겠죠. 제주도 쪽으로 올리면서 이제 19일과 20일 요 사이에 대한민국의 이 남부 지역,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많은 호우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부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는 집중 호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작년에 2020년 22년도에 일본 장마의 시작은 5월 4일 오키나와, 그다음에 5월 11일이 큐슈, 5월 13일이 시코쿠, 그다음에 14일이 간사이 쪽 이쪽에 그 장마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인 2021년 같은 경우는 5월 11일에 일본 큐슈 남부에서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2년 전인 2021년에는 이게 규슈 남부 지역의 관측 이래, 장마의 관측 이래 65년 만에 빠른 장마 기록이었습니다. 이 장마라는 것은 이 따뜻하고 습한 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차가운 이 북쪽의 오호츠크의 이 고기압과 충돌하면서 이 정체 전선을 장기간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많은 비를 뿌리는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뭐죠? 인도 쪽에서 지금 벵골만 쪽에서 지금 사이클론이 이제 곧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곧 24시간 내로 그 사이클론이 곧 이제 발생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구름대에 영향을 주면서 그것이 일본의 이 규슈 남부 쪽에 영향을 주면서 이 장마 전선이
형수 여기 장마가 요번에 이제 5월 18일 날 발생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이게 그 인도의 사이클론 발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인도의 기존의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은 인도라든지 특히 인도의 사이클론, 요쪽에 사이클론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장마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인도양과 이 저기 그 우리 이 동북 지역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고, 물론 이제 더블 딥 라니냐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인도의 그 사이클론이 동시에 두 개가 발생했었죠.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두 개가 동시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그 북쪽과 남쪽으로 해서 적도의 북쪽과 남쪽이 양쪽에 두 개의 이그 사이클론이 인도에 발생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에도 왜냐하면 중국 그때 당시에 중국 쪽에 이 기단이 전선이 일본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사이클론과 연관성을 가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제가 그 오전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그러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호우, 폭우, 장마 이런 걸 판단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그 한반도와 중국의 산둥반도, 뭐 중국의 중부 지역, 뭐 상하이라든지 남부, 그다음에 일본 쪽, 그다음에 한반도의 남부인 큐슈나 오키나와 이 정도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인도래든지 인도양도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전 세계를 5대양 6대주를, 그러니까 지금 트리플 딥 라니냐의 3년간의 이 3년 동안의 이 트리플 3년간의 이것이 이제 엘니뇨라는 게 뭡니까?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적도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남미나 이 미주 대륙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태평양과 서태평양,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이쪽으로 오면서의 어떠한 그러한 최근에 2월부터 지금 해수면 온도가 뜨거워졌다고 하니까 라니냐가 엘니뇨로 가면서 어느 정도 텀이 없이 바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장마와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어떤 폭염이라든지 기존의 3년간의 트리플 딥 라니냐와 엘니뇨의 어떤 그런 기후 변화, 이상 기후 재난 시기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3년 동안에 이 트리플 딥 라니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이제 새롭게 이 기후 위기 시기에 엘니뇨가 우리 이 여름의 시기에 어떠한 이 우리 동북아에 어떠한 동북아에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번 태풍이 과연 대한민국의 엘니뇨 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